경주시는 오늘 영상회의실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요 관광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용역 결과 황남사정 인왕동 한옥마을 정비와 황리단길 차없는 거리 불국사 관광지구 정비, 걷고 싶은 원도심 만들기,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등의 전략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최종 보고안과 자문위원 등의 의견 등을 참고로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